생각보다 빨리 돌았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잘 봤고요. 나눠서 포세이컨이 봤습니다. 처리했어요. 자 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거의 다 끝냈는데요. 포세이컨이 끝냅니다. 이미 많이 힘들어요 탈론이. 빠르게 백사 쪽까지 그리고 메인 쪽에 교전에서도 승리하는 PRX입니다. 아 마인드 프릭이 3명을 잡아내면서요 피솔 라운드 승리입니다. PRX 예. 물건 주고 이제 테크 퍼즈가 필요함을 몸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킬을 만들어낸다면 나름의 이득을 가져갈 아, 수 있겠지만 다 쓸립니다. 결국 아 하나 여기까지 오 둘까지 아 이거 경쟁전에서 많이 보던 건데 힘으로 뚫어버리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프릭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마인드 프릭이 킬을 내면 아 킬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탈론 e스포츠가 이 지역을 안 볼 수는 있는데 너무 신경을 꺼버렸어요. 이게 이러면 앞뒤로 열리다 보니까 싸움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은 아~ 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쟁이 뒤쪽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네, 이게 교전에서 밀리는 것도 있고 1미리컨으로 더블도 오든 그림이든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Something이라 가능한 플레이죠. 네, 근데 이게요, Something의 오퍼레이터 때문에 이제 탈론이 주도했던 A메인 전진이라든가 공격 오퍼레이터가 수비처럼 만났습니다. 참아냈으면 Something! 속도! 반응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 미드 교전. 쪽에서도 마인드 프릭이 어떤 팀도 어려워요. 양이에서 COT도 끝내는 썸띵입니다. 뭐? 더블킬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썸띵 선수는 보면은 다른 그 어떤 Z보다도 Y축의 활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움직이는 동선 예측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뭔가 탈론 e스포츠가 전략적으로 오류가 있다거나 뭐 페이퍼렉스를 못 읽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썸띵의 오퍼가 여전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만조를 좀 욕심부린 것 같은데요. 하버의 만조가 너무 큰 그림을 그렸어요. 펫 지금 자 교전에서 이길 수 있나요? 자 역습 일단 역습으로 시간 끌고 그리고 위쪽의 오퍼 근데 위안 더블 해만 지금 해만 있을 때 반했죠. 포세이큐니 둘을 들여갑니다. 반응 마인드 프릭이 추가 킬까지. 아 이건 또 페이퍼렉스가 너무 좋네요. 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탈론 이대로 무너집니다. 네. 워낙에 반응도 빠른 선수지만 저렇게 영리하게 경기하면은 그리고 아, 메인 쪽은 포세이큰 찡이 바로 트레이드를 아, 해줬습니다. 더블인데 교환이 된 거라 이렇게 되면 이것 또한 페이퍼렉스가 유리하고 무혈 입성되면 또 스파이크에 터지는 거 말고는 페이퍼렉스는 그걸 네. 뭐 하려고 억지로 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 안 놓쳐요. 워낙 게임이 쉽게 풀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뭐 시도해볼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탈론이 선택한 맵인데 벌써 6대0입니다 이제. 네. 자 일단 빠져나와서 예 안쪽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 막아내는 크루즈입니다. 자 추적자에 걸려서 여기 있는 건 알아요? 이거 추적자 심판 다 같이 써야 됩니다. 그냥 이기려면 자 마인드 프릭 또 돌았어요. 자 심판에 그럼 아 그래도 추적도 폭지가 이겨냈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심판까지 있는 턴이어서 탈론이 리테이크 되거든요 이거. 근데 문제는 이제 일단 받아들이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마 찡이 아유 아, 잡혔습니다. 야 근데 이거 역으로 패시 잘렸으면 난리 날 뻔했어요. 가둬놨거든요 지금. 예, 가둬놨고 두면서 쇼트. 네. 그리고 총 바꿔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뒤. 마인드 프릭 또 돌았어요 지금. 3대 3입니다. 여기가 완전 터져야 돼요. 터져야 마인드 프릭에게 마인드 당하지 않습니다. 아, 타이밍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요. 뒤가 잡혔고 오퍼 다운. 둘 잡은 몰라요 마인드 프릭이. 일단 패시 마무리 지었습니다. 2대 1에서 둘 이런 몰라요. 체력은 없어요. 별도 하나 있어요. 자 반해체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아, 쇼티로 패시 이겨냅니다. 이 거리에서 쇼티로. 야. 아, 네 이번에는 수비 봉쇄도 가능하겠고요. 아 더블 도움부터. 네 다만 썸띵의 칼폭이 있다라는 게 문제겠죠. 썸띵은 진짜 뭔가 근거 없이 그냥 에임으로 지금 보면은. 와. 아니 썸띵이 너무 잘 팠어요 이거. 이제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네, 거라서. 하나. 아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네 패까지는 잡았고요. 오퍼예요. 자 간에 또 유리한 각을 잡기 잡을 위해서 썸띵인데 잡아냈습니다. 간에 정말 큰 수습입니다. 이러면은 페이퍼렉스 B 가도 되나? 의구심 들거든요. 예. 이러면 집보이가 백사 쪽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오! 천의 챔피언 집보이 더블 킬입니다. 와 집보이 에임 야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까지 야 집보이 두 번째 에임 진짜 좋았어요. 반응이 해체하기 전에 끝냈습니다. 아 포세이큰은 포세이큰인가요? 2대1의 상황 상대가 포세이큰이다 보니까 아직은 불안해 보이는데 이건 잡아줘야죠. 6대3 제 아무리 포세이큰이어도 저렇게 둘이 대기하면 어렵습니다. 고각으로 연결라인 2층 저런 것도 뜨거운 손으로 가리고 네 저진대고 저진대 집보이가 가능합니다. 아 근데 지금 스킬 연계가 좋아요. 패스 잡혔어요. 백사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롱초까지 다바이도 잡힙니다. 어? 이러면 와, 또 근데 마인드 프릭 뭡니까 오늘? 연결기에서 두 명 잡았어요.
야, 아, 이거 원래 세이브 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슬슬 움직여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세이튼이 그 전에 끝내버립니다. 보시면 언제든지 상승기를 누르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모서리를 또 찌를 수 있는 썸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거 뭐 이것 때문에 백사 쪽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역습을 써야 돼요. 예, 위치 확인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찡이 안쪽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찡은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크게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가득한 크로츠가 셋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먹었어요. 그러면 총 세 자로 살리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탈론도 너무 많이 그 맞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마인드 프릭이 돌 수가 있고 여기를 먹네요. 여기를 먹고 여기를 먹고 A예요. 근데 이거 계속 가요? 일단 살아있습니다. 삼각이 오우 1대3 1대3 아니 마리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도 빠집니다. 1대3을 하면 잡도 왔어요. 아니 그리고 찡이 와 썸띵 탈론 2명 남았습니다. 1대3을 이긴 게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각을 열어줬죠. 네. 아니 1대3인데 심지어 양각인데 한 명을 잡은 것도 대박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림이 열린 거 아니에요. 네, 썸띵이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이미 A사이트 쪽에 들어와 있는 아무도 화끈한 경기 나오고 있어요. 아, 혼자 남아있다 보니까 와. 여기까지네요. 결국 아. 8대4로 전반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6대0에서 일단 4점차까지 따라오긴 했는데요. 이래서 하이퍼 조합한 거죠. 마인드 프릭이 오늘 좋네요. 안내시 가면 안 되는데요. 탈론도 공격에 있어서는 아. 나름 화끈한 팀입니다. 일단 밀고 들어옵니다. 더해줘야 되는데. 아, 썸딩이 더블킬입니다. 아, 이게? 아, 그래도 숫자는 많이 따라갔는데요, 탈론.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돌렸어요. 근데 썸띵이 아예 만약에 얘가 돌았을 때 여기까지 온 거 몰라요. 썸띵 대박이야. 와. 썸띵. 아니 썸띵 트리플 킬입니다. 아니 뭡니까 그리고 이 선수 위치 알고 있어요. 이거 야, 아 이거 그 전에 살았으면 진짜 어려워지는 건데 그나마 잡아서 이러면 일단 저, 그렇죠, 사운드를 지금 아, 지금 오 그러죠. 새벽을 잡아냅니다. 탈론도 지금부터입니다. 예. 자 여기서 메인 쪽에 오기 전에 끝낼 생각인데 닭을 켰습니다. 예. 자 이러면 인도하는 빛까지 투자가 되면서요. 확실하게 킬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것도 뭐 아무리 썸띵이어도 예. 패시 기다리고 있죠. 한 명 끝냈고 두 명 마인드 프릭까지 잡아내면서 2점 차까지 따라붙는 탈론입니다. 다 저런 조합을 쓰기 때문이에요. 어? 어? 왜? 앞에 어? 붙어서 끝내고 있는 썸띵과 다바이 찍은 이걸 일방적으로? 이걸 나와서 그냥 교전으로 끝내요? 이거를? 근데 말씀드린 B 메인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역전제대로 끝냅니다. 네. 알바 아니다. 아니 뭐 총싸움에서 무슨 뭐 아 썸띵이 마무리 짓네요. 미드 전진 이후에 우리를 뒤를 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는 뒤를 의심하고 있어요. 여차면 마인드 프릭이 돌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제 아 포세이큰의 위치 네 역습 이후에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쪽은 PRX 어 교전 탈론을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 참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아 아 이러면 찡 나와 원자인데 이걸 다 잡았어요. 찡이 나와는 졌어요 시간. 이러면 집보이가 해줘야겠는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연결부에서 오는 거 좀 야 집보이 자 추적자 아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썸띵 갑니다! 썸띵! 썸띵! 못 잡았고요! 총기 차이가 나는 라운드? 오! 오! 잠깐만요! 자 총 주었는데요? 썸띵이 주었어요! 아니, 잠깐! 아니 이걸! 아니 진짜 뭡니까 이 팀! 아니 PRS가 밀어내고 있는데요? 다바이 인도하는 빛 돌아와요 이러면 아니 잠깐만 반해체 돼요 이거! 됐고 반해체 됐고요 이미! 이거 못 막겠는데요! 자, 일단 장막이 있고 총이 길어서 포지션은 유리합니다. 그래도 썸띵 잡았습니다. 슈마킹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탈론이 스포츠. 야. 와,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썸띵은 더 나가요. 썸띵은요. 이번 판은 나띵입니다. 자, 그래도 마인드 프릭이 여기서 한번 견뎌주면은 오히려 아 마인드 프릭 살고 일단 메인 쪽에 살아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살아요? 봐줘야 돼요. 살아요? 어 아니, 이런 몰라 이런 몰라요. 공세까지. 자 공격기 다 뺏고요 지금. 자 하지만 이 키 플레이어가 크루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찡이 역습이 있어가지고 찡이 한 명을 잡고 시야를 열어준다면 아, 이거 크루즈, 역습 가야죠. 크루즈 마음 급해집니다. 예 세 명 남아있는 상태 역습 갑니다. 찡이 있어요. 자 갑니다. 오 자 이제 역습으로 계산 끊어준 사이에 패시 잡았습니다. 아니 이거 다바이가 졌으면 안 돼. 와 패디 보여 패시 트리플 킬. 9대9까지 옵니다 이제! 아 진짜 이거 좀 싸울만 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사바이 흥분 너무 했어요. 같이 나갔어야 됐는데 할 거면
마인드풀이 여기는 몰라요. 예, 모르죠. 하나 더 돼요? 하나 더 돼요? 패스 가나요? 이거 이겁니다. 이거 스파이크 드랍. 야, 마인드풀릭. 마인드풀릭. 와, 이거 라운드를 통째로 가져올 수 있게요. 짚보이마저 무너집니다. 이걸 발견하는 포세이칸. 아니, 포세이칸 반응 속도가 마인드풀릭이 경기를 좀 이상하게 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정해야 돼요. 에이전 있어. 크루즈 썸띵. 썸띵이 이겨냈습니다. 서로 몰랐는데요. 썸띵이 빨랐고. 자, 그래도,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싸움이 설치는 할 수 있나요? 그 전에 썸띵. 아니 백업 5주도 안 했는데 그냥 싸웠어요. 네, 2대 3의 상황. 폭지가 보고 있긴 한데 백사 쪽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세이큰. 그러니까 포세이큰이 진짜 좋은 선수인 게 딱 어깨 끝자락만 보여주잖아요. 위치 잡는 거를. 아, 교전 능력이. 자, 이 여기 공간. 교전에 칩보이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열렸는데요. 룸 열었습니다. 위기. 포세이큰이라면 포세이큰이 샷으로 해줘야 됩니다. 포세이큰이 일단 스파이크 드랍. 자, 그 사이에 짚보이가 또다시 셰리프로 잡아냅니다. 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썸띵이 이거를 4대 3의 상황인데요. 자, 쟁이 어떻게든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조금씩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이었는데 짚보이가 이걸로 반대치 됐습니다. 네. 잠깐만, 마인드프레이크 오늘 영웅 되나요? 2대1이에요. 와, 기존에 크루즈가 잡아버리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탈론입니다. 들어왔어요. 썸띵 잡혔습니다. 자, 이런 설치까지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들어가나요? 들어왔습니다. 아, 탈론의 저항이 거셉니다. 자, 일단 아직 설치는 안 되는데 지금 됐고요. 잠깐만요. 이거 총기 떨구면 내려가나요? 근데 뒤를 보고 있는데요. 다바이가 알고 있습니다. 안 빼요. 근데 일단은 5,500에 3,650 킬에 되면 진짜 자금이 되긴 하거든요. 자, 포탑 깨져서. 자, 메인 포세이큰 있어요. 포세이큰 있습니다. 이거 뒤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빠지기 전에 가드 시켜됩니다. 근데 다바이가 메인 옥토 메인 중이에요. 메인. 아, 이거 크루즈가 나가다가 잡혔어요. 얘를 끌렸습니다. 하지만 패시라면. 자, 끌렸는데. 자, 트레이드 에임의 팻 파티판 뽀뽀. 자, 눈 멀었어요! 이겨내나요? 아직 킬은 나오지 않고! 아직 킬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쇼팅! 아, 쇼팅! 잠정! 잭이 이겼습니다! 메인 하나 더 돌았어요! 잠깐만! 천천히! 자, 이리 두 명을 동시에 데려갑니다!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팻 선수가 진짜 온몸 바쳐서 시간 끌고 메인을 지켰습니다. 아, 시간을 이렇게 두 팀이 오랫동안 끄는 것도 참 보기 힘든 환경인데 40초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변수가 없는 거 연장 감독 또 이거 몰라요. 자, 근데 썸띵이라면 여기서 난전. 하나, 잡았어요. 다바인 잡혔습니다. 상승기 사운드 때 반응 보여주나요? 썸띵이 쇼팅. 자, 연막 썸띵이가 포세이크. 자, 안 되고 이게 썸띵이 두 명밖에 남아 있지 않은 PRX인데요. 구치기 심판. 마인드 프리카 포세이크만 남아 있는 상태. 연결부의 포세이크 체력이 옵니다. 집도. 탈론이 경기를 자우 마인드 프릭 2대 1입니다. 체력이 근데 너무 없어요. 이미 설치 끝났고 많이 긁혔는데요. 야, 탈론이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 6대 0이었던 경기는 탈론이 잡아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탈론이 스포츠가 PRX를 상대로 1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야, 이거는 어느 나라 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발로란트 유저로서 너무나도 재밌고 가슴 뛰는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램프 잡아먹는 플래시 드라이브. 빠르게 접근하긴 했는데 포세이큰에게 막혔고요. 자, 이러면은 좀 벌써 첫 단추가 잘못 깨졌죠? 이거는 거의 망했는데요. 네. 네. 못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이걸 또 샷으로 위쪽이 아니라 아예 사이트 안쪽으로 뜨는 뚫어내는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오늘 이런 라운드가 오늘 좀 많아요. 야, 유리했던 라운드를 지는 거. 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퍼스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PRX입니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러는 사이에 미드 교전인데요. 하나 더 넣으면 찡 뭐예요 이거. 찡이 여기서 쇼티로 두 개를 내려가고 여기도 쇼티. 다바이도
자 일단 밀어내면서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썸띵 해줄 수 있나요? 마샬 못 맞춰도 되거든요. 그냥 스파이크만 잡으면 돼요. 데미지 여기 데미지가 중요합니다. 안 맞아요. 자 그럼 클래식으로 합니다. 시간 됩니다. 자 그 전에 자, 포세이큰 총을 주워서 할만해 총을 먹어서 가네테 포세이큰입니다. 아 포세이큰이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마인드프릭이 과감하게 나와서 벤트로 가는 걸 끊지 어머? 그래도 역전전을 막아내면서 총까지 이득을 봤습니다. 복지가 통돌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럼 뚫어줘야죠. 막힙니다. 여러분 쉽게 라운드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총 한 자루를 내줬지만 그래도 미드 쪽에서 막아야 되는 PRX입니다. 2대1입니다. 이거는 그냥 버리고 리테이크하겠다가 아니라 타이밍 잘 봤습니다. 야, 교환 다 됐어요. 2대1 교환입니다. 뱀이빨에 페인트탄 맞고 이러면 난리 나는데 오늘 포세이큰이 1대1 여기서 이겨버리면 결국 B를 가야 돼요. 네. 아 네 방금 페인트탄 너무 좋았어요. 짓보이가 머리 보입니다. 내려오는 이동 하나는 잘랐지만 다바이까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3대1의 네. PRX. 여기 홀딩이고 크루즈가 해야 돼. 크루즈가. 네, 끝낼 생각이죠. 떨어냅니다. 카네시. 와! 아니 뭐 와, 팻 오늘 진짜 네, 포세이큰 봐야 돼. 포세이큰 와, 반응. 아니, 거의 안 물었어. 와! 올라오기 전에 마인드 프릭이 끝냅니다. 네, 포세이큰의 지금 날이 바짝 써 가지고 봐야 돼요. 문제는 포세이큰. 네, 자, 포세이큰 그리고, 지금 네. 탈론의 포지션도 네, 잡아냈습니다. 아니, 움직임 진짜 좋아요. 2대2. 마인드 프릭과 포세이큰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총기 차이가 와, 나는 아, 포세이큰! 포세이큰이 셋을 잡아냅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건 포세이큰의 하드캐리 라운드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가 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자 이거 들어오기 예, 전에 하나만 데려갈게! 슈트로 데려갑니다! 썸띵! 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무조건 킬에 눈먼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해줘야 될 것만 딱 해줍니다. 킬을 만들어내면서 생존까지 하고 있는 썸띵인데요. 들어와서 교전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폭주가 해야 돼요. 천장에 배달려서 퇴근했어요. 자 붙어서 쇼티로 끝내지 못했지만 크루즈가 네 바로 교환이 됐습니다. 아까 방금도 썸띵이 진짜 팀을 위해 날아당긴 거죠. 네. 게임을 흔들어주기 위해서 날아가서 자 이거 마인드프릭이 또 뒤를 파기 시작을 했고요. 자, 포세이큰은 버텨줘야 됩니다. 많이 네. 잡을 거 없어요. 후방에 남아있는 게 포세이큰이라 문제예요. 아니 다바이까지 아 교전이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잘 쏴요. 와, 아~ 잘 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을 넓혀나가지 못하는 탈론입니다. 네. 오퍼 드랍. 네, 기다리고 있었죠. 2대 3의 상황인데요.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자, 킬이 중요하겠는데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아, 이마저도 잡아내는 네. 포세이큰. 결국 에임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거잖아요. 미드 쪽! 그렇죠. 아, 오늘 이거 많이 놓치긴 하네요, 근데.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냥 만회하네요. 역시 클래스가 달라요. 오, 더블 킬 썸띵! 하나 원 플러스 원으로. 미드 쪽에서 자, 두 명을 데려가는 썸띵의 오퍼입니다. 크루즈까지. 크루즈가 만들어주려고 조금 부랴부랴 움직였었는데 아이 다바이 선수가 변수 차단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와, 많이 긁어놨어요. 짚보이도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냥 이게요. 가넷이 둘을 데려가긴 했는데요. 워낙 지금 크레드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할 거면은 그래서 이번에 자, 빠르게 들어갔는데 빠르게 들어가는 네. 가넷이었지만 찌그게 막힙니다. 아, 썸띵도 살아나고 있어요. 미드 쪽에서 킬을 계속 만들고 네, 있고요. 정말 전방위에서 썸띵! 명치에 가격하는 느낌. It's got thing. 예, 이거는 진짜 페이퍼렉스의 교전 능력이 기다린 에임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와. 이건 좀 가끔 무리하긴 하네요. 썸띵이 그 점프 슈티의 맛을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오늘 슈티 킬이 많았죠. 마인드 프릭이 끝냅니다. 8대1입니다. 개인의 스킬로 먹으려면 원래 크루즈가 공간을 좀 열어주거나 이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네. 크루즈가 오늘 1대1을 가서 다 죽어가지고 아 다바이가 그리고 두 번째 맵부터 다바이 앞경기 미안했다. 네. 앞경기 다바이! 미안했다. 이번엔 아, 좀 샤라 다바이는 위험합니다. 야 다바이는 조심해야죠. 네, 아, 이 두 번째 맵에 아, 다바이가 커드라까지 예. 야, 여기선 또 썸띵 쇼? 쇼팅! 아~ 야 그냥 뒤돌아서 예. 자, 이거 힘으로 그래도 해보겠다, 데뷔 장식. 그래도 궁극기가 있다 보니까요. 썸띵이 변수예요, 썸띵이. 네, 썸띵을 잡지 못하면 썸띵이! 예. 썸띵이 문제예요. 아직도 올 수 있나요?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들어와서 추가 킬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넷이 셋을 데려갔고요. 뭐냐면 뭐 라운드도 안 남아가지고 이 와중에 잡긴 잡았어요. 복주가 3명인데 네. 여기까지 자, 근데 썸띵이라면 오 야 정찰제 봤어요?
아 하지만 들어오는 족족 패시 잡아내고 있긴 하거든요. 서로 슈팅이나 지금. 네 슈팅. 야 와, 이거 이와중에 잡았어요. 그리고 오딘으로 배제 시켜주면 돼요. 배제. 야 뭐 쇼티 대 쇼티. 네 이렇게 되면은 구덩이는 지워졌고요. 자 서로 킬을 계속해서 연달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탔습니다. 반해체해야 돼요. 네 그 전에 펍지가 잡아냅니다. 9대 3까지는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페이퍼렉스의 구성은 네, 페이크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메인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썸띵 들어왔어요. 찍는 잡혔고요. 자 집보이가 사 오! 오 빨라요 썸띵. 와 포세이큰과 썸띵의 원투 펀치 아니, 너무 강력합니다. 그냥 연막샷으로 데려갔어요. 날카로운데요 감각이. 아 이게 진짜 매번 같은 패턴이긴 해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이 돌고 있다라는 인원거 느낌 세하죠? 안 싸워주죠? 시선 끌어주고요. 양각 잡고 끝내면 됩니다. 다바이가 마무리입니다. 길막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쇼티예요. 좁은 지역인데 아, 눈 멀었고 다 쓸어버리는 PRX. 그러니까 사실 네. 한국 팀이나 일본 팀들은 저런 걸 불필요한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PRX는 고민하는 사이에 한 명 더 죽입니다. 네. 찡이 마무리. 경사로 열었죠. B도 열었죠. 그러니까 이게 영역을 먹혀요. 물론 지금 패시 잘 쏘긴 했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교전에 좀 휘둘리는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총만 떨궈도 되는 라운드라. 자 폭주 돕니다. 어 근데 폭주 뒤로 마인드프릭 옵니다. 일단 한 명. 아 와. 여기서 마인드프릭이 막아냅니다. 이거 이러면요 할만해요. 와라 내려오면 그 야. 전에 썸띵이 끝냅니다. 진짜 순풍도 살았어요. 와 썸띵 아. 잘하네요. 예. 그러니까 스플릿 트윈트는 이렇게 하는 거다. 긁어보고 있고요. 이제 바네츠의 집보인데요. 아 야. 그건 안 되죠. 매치 포인트 PRX. 탈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게다가 썸띵과 다바이가 아. 풀리니까 너무나 무서운데 그 뒤에 포세이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가요. 생각 가요, 없습니다. 아우 이거 막긴 막았는데요. 이후에 들어오는 인원들까지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일단 돌립니다. 자 근데 미드, 다바이 미드, 미드, 키를 내면 아 어, 잠깐만 들어왔어 포세이큰. 아니 걸어서 이거,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두 명은 필요해지고 그러면 또 미드에서 사고 납니다. 아, 아 그래도 지포이가 잘 막았습니다. 예 헤븐 쪽에 그 전에 가넷을 봤나 봐요. 이러면 찡도 한 명 정도는 더 데려갈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페이퍼렉스는 다음 라운드도 풀바이 가능해서 가능하죠. 데려가는 거에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탈론은 최대한 총기 챙길 수 있는 거 챙겨야겠는데 한 명! 아. 그래 두 명! 여기까지! 아 근데 이런 거 아파요. 자 일단 판단은 빠르게 내렸는데 그동안 버틸 수 있는지가 네. 관건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대, 아 이거! 본대가 싸움을 시작하면 다바이 출발합니다. 네. 아 썸뜩이 그 와중에 해븐은 데려갔는데요. 난전인데요. 어, 이러면 마음 급해져요. 자 다바이. 다바이가 이거 너무 크게 들었어요. 잠깐만요. 썸띵이 잡아야 돼 한 명을. 썸띵 버텨야 되는데 어, 썸띵은 이기는 게 썸띵이 이겼고 썸띵이 해줘요 또. 자 이러면 썸띵은 모습 감춰도 됩니다. 다바이 안녕 위에 있어요. 오 어, 집보이 1대1 썸띵 대 여기 있는 거 몰라요. 집보이 있는 거 몰라요. 쇼티로 이겨냅니다. PRX 야 다바이가 큰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헤드라인 야, 헤드라인 찡이 그냥 원탭 페인트 탄에 아 달려요 포세이큰. 포세이큰 본 이후에 페인트 탄 날아가는 거 보자마자 그냥 물어뜯겠다는 일념으로 와 진짜 살인마처럼 네 상대의 목덜미를 노리는 인도너빗 던져두고 아직까지는 깊게 들어가진 못하고 있는데요. 반응했어요. 반응했고 트레이드 안 됐고 설마 윈라인으로 오는 병력이 있을까봐 체크해서 그런 건데 화력이 밀리는 게 일단 변수인데 폭주 좋은데요? 교환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니 폭주! 마인드백 혼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반피긴 한데 아 이건 안 되죠. 트리플캐! 저력왕이에요. 들어옵니다. 와! 아 포세이큰 교환! 가네시 탑 쪽은 이미 지키고 있는 상태. 집보이. 자 2번 타자 썸띵! 2번 타자 썸띵! 포세이큰의 밴더를 준 썸띵이 재활용! 가넷이 내려와서요! 추가킬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됐어요. 올라왔습니다. 일단 던져놨고요. 아! 아니. 조이타네! 자 이러면 다바이 혼자예요. 총 주워야 돼요. 네 다바이가 막아낼 수 있나요? 다바이 일단 메인쪽! 메인쪽! 정리 못했고! 가넷이 끝냅니다! 탈론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메인쪽 네. 밀고 들어가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가넷인데요.
아 이러면 마인드 썸띵이 아 썸띵이 위치가 절묘했습니다. 썸띵과 포세이크 진짜 이 페이퍼넥스의 원투펀치 빨라요. 이번에 탈로드 빠르게 들어왔지만 포세이크니 막힐지언정 이런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오늘 이게 최악이에요. 궤돌격으로 막고 초위탄으로 막을 생각인 거죠. 교전은 안 돼요. 이제 리테이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다바이까지 끊기면 페이퍼렉스 오히려 본인들이 포세이크 와요! 오버드라이브 포세이크 와요! 자 스킬 옵니다 스킬 옵니다 지금타 네 한번 밀어내고요 위에서 오 아, 이걸 다바이가 여기 먹어주네 아 이걸 뚫어내는 피아렉스 이거요 야. 페이퍼렉스가 예상했어요 얘네 궁극기로 스킬로 버틸 거야 찍으면 어쩔 건데 자 쐈지만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킬은 안 나왔고요 갈법 네 폐지 그렇죠 그리고 어? 마인드 프릭 다음 상대 오, 오 더블 킬 이거를? 폭주 자 지진강타 썼어요 지금 A사이트 야 집보이 신경절도 승부를 걸고 있는 탈론인데요 그러니까 과투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라운드가 왜냐면 궤돌격이 있어가지고 예 한번 버티고 시간으로 이겨야 돼 시간으로 자, 폭주 안 가도 됩니다 보여요, 보여요. 그 전에 다바이가 일단 잡긴 잡았습니다 소이탄 앞까지 왔습니다. 어 다바이? 자 소이탄 시간 네,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아 탈론이 어려운 거 냈어요. 이거 폭주의 더블킬이니까 그 먼저 데미 장치로 나갔던 찡은 거꾸로 찡은 뚫어냈고요. 이거 휩쓸려가면 포세이크 와 연결 들어가서 킬을 만들어 내긴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성 말죠. 이겨내는 탈론. 야 아니. 어 자 이러면. 온과 알았고 더블 균열 아 여기 브릿지까지 붙어줬으면 여기서 교환입니다 그리고 패시 이런 국제전에서는 네. 오늘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트리플킬 근데 팻도 대단한 게 정화 중에 스킬을 안 써요 아니 있는 거 알았으면 균열 쓰고 나가는 네. 게 원래 보통 정상인데 그냥 에임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뭐 이겼으니까 할 말은 없네요 자 썸팅이 여기서 아, 한 꺼내주나요? 잡아냈고요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바로 빼고, 바로 빼고. 징! 야, 근데 트레이드를 했어요. 1대1 교환. 자, 끝판왕 등장. 끝판왕 등장. 와요. 오, 끝판왕! 자, 이거 봉쇄까지도. 오, 그 정도로 이번 라운드가 중요합니다. 다바이. 다바이. 다바이가 1대 단명. 1대1. 할때 해주는 다바이가 또. 근데 패시예요. 오늘 패도 좋거든요. 자, 네. 자. 마지막 남은 다바이 달라요. 자, 다바이가 그 정도로 2인분 이상을 해줄 네. 수 있을지 네. 보겠습니다. 아, 근데 다바이! 다바이 내 눈 띄워줘요! 아 다바이 병장!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반피예요. 아니 집보이 결국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 너무 더블 더블! 오오. 가넷! 하나 더? 다바이가 막아냅니다. 하나 더? 자 이거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예, 다바이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저희 일단 통화났어요. 셔틴! 지진강타? 자 패시 뚫어냈습니다 이거 난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썸띵 아니 교전이 아니 자 주거니 받거니 2대1 자 체력이 많이 없는 상태로 이겨냈고요 시간 생각해야 돼요 가야죠 체력이 없지만 가야 됩니다 아, 발소리 자, 났어요 발소리 났어요 마인드 프릭이 끝내면서 5대5로 균형이 맞춰집니다 이번에 B세트 쪽에 킬조이 세팅이 되어 있긴 합니다 돌아가서 킬전에 포세이크 이걸 잡았어 오버드라이버 포세이크 위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초탄이 안 걸려도 이후에 진짜 그 에임 정리가 좋아요 나름 A사이트 쪽에 활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요 오셨어요 끝판왕 네. 네 이런 거 절대 뚫릴 리가 없죠 포세이큰 자 이러면 썸띵에게 양보하면 제일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아 스킬 네 찡이 아니, 잡아내면서요 근데 이거는 진짜 스킬 믿고 들어갔던 가넷이 억울할 정도죠. 균열 안 맞았고요. 아, 안 맞았다. 썸띵 있어요. 썸 하나. 근데 정보를 뚫렸습니다. 신경절도 누르면은 지진강타 급하게 쓸 필요 없어지죠. 오지마 봉쇄. 오지마 봉쇄. 다바이. 오지마 봉쇄. 다바이. 자 여기까지 일단 밀고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다바이가 두루 잡았어야 됐는데 자 설치가 썸띵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즈 안 맞았어요. 들어오는 걸 시선 처리 때문에 둘은 잡았어야 됐고. 봉쇄를 못 계속 구속이 됐지만 백업 라인이 멀어서 일단 한 명 그리고 2대 1의 상황 어렵게 합니다 그러죠 소이탄 옵니다 네. 소이탄 날라와요 자 뜨겁죠
이러면 반해체까지만 가능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아, 싸워주지 않고 있는 탈론. 아,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피스톨 라운드를 탈론이 지면 제가 보기에 많이 위험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시작됐어요. 아, 뛰기 전에 잡아냅니다. 네. 탈론! 이런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오, 복지까지 썸띵을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어, 무결점? 두 개의 뇌진탕으로 밀 때는 링크 쪽에서 탈론의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먼저 나갔을 때 굳이 킬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불러들이고, 일단 피스톨 라운드는 탈론이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야광을 네.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잡아주죠. 네. 어, 서로 네, 이렇게 소통이 되네요. 네. 사고 납니다. 네, 이번에 안테나 쪽 포세이컨이 빠르게 네, 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열어주는 판단이 돼요, 열어줘야 돼요. 하나만 끊고 일단 딜을 잡진 못했습니다. 무섭죠. 폭주 무서워요. 폭주지 무서워요. 욕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 근데 패스의 미치가 너무 좋네요. 자, 킬만 만들어 낸 다음에 무난하게 두 개의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는 탈론입니다. 폭주가 트리플 킬. 아, 자, 이러면 좀 다바이가 무리를 해서라도 출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보이가 다바이. 알고 있습니다. 누를 네.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바이니 생각에 내가 사운드를 낼 테니까 네. A를 B를 갈아오! 와, 뚫었습니다, 피아락스! 다 이겼어요, 모든 싸움을. 야, 이러면 경기 또 분위기 리셋. 와, 이러면... 오! 무결점을 기어코 해내는 PRX입니다. 야. 아, 이게 한번 성공하면 네, PRX의 기세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 들어왔습니다 이미. 아,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포세이큰의 위치 야. 너무 좋아요. 탑은 뚫었어요 지금. 네, 포세이큰의 위치까지는 꼼꼼하게 보기가 자, 잡았고 일단. 네, 자 그러면 사이트 안쪽에서 아니, 다바이가 혼자 다바이가 뒤쪽을 다바이. 아니 에임이 아, 썸띵 체력은 없는데요. 예. 초이탄을 던지기 어 오! 잡혔어요? 반해체만 해놓고 싸우면 돼요. 그리고 찡을 막아준다면 찡이 막아냈습니다. 너가 그쪽 센 척해라. 와 이마저도 네. 네, 조개 차이가 나는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두 명도 어깨 쪽에 걸려가지고 데미지를 받았는데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스킬도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렵긴 합니다. 네. 다바이가 또 위치 잘 계속 바꿔주면서 커버. 와 다바이 커버. 아 이거 설계 너무 좋았네요. 페이퍼렉스가 들어왔네요. 예. 이미 스파이크드 포세이큰이 들고 있었습니다. 칩포인 잡혔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한 번 더 지면은 자, 위험해요 탈론. 이게요 초반에 안테나로 날아갔던 인도하는 빛이 찍힌 것 때문에 영역을 너무 못 먹었어요. 썸띵. 아 이것도 아 지진강탄. 야 여기서 확실하게 끝낼 생각입니다. 층에 데미 장식까지 있어요. 그리고 탑쪽에서의 싸움 끌어냅니다. 아 야, 이러면 폭주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데 스킬 지옥이에요. 3대 1의 상황입니다. 이거 반해체도 어렵죠. 아 포세이큰을 누가 막나요. 막을 수가 차선. 없습니다. 너무 빠르고요. 야, 추월차선 뒤로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냥 아 이후에 들어오는 찡까지 폭주를 잡아냅니다. 메인 어 가넷. 그러면 킬을 하고 총! 아 이거! 와 이게 안 나오지 죽어요. 않았습니다! 어어? 어? 크루즈? 오! 이걸! 2대2! 아 근데 궁극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렵다.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어요! 야 시간 계속 흘러가고요. 메인 쪽에 있는 인원 마인드 프랙이 끝냅니다. 다바이의 위치가 너무 철벽인데요! 자 짚보이가 그래도! 오 이러면은 짚보이 할만합니다. 어디든 네, 다 알아요. 트리플 킬! 야 근데 지금 다바이 무빙도 너무 좋은 게 변수 만들러가는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다바이가 여길 편기듯 대바이? 아 이거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제 교전이 발발했고. 자 여러분 다바이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바이 위치 몰라요. 3대1 지금 봤어요? 아 여기서 막아냅니다. 매치까지 보내지 않는 탈론입니다. 이게 아직 시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돌립니다. 비타 빨리 먹으라. 다바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바이 있어요. 다바이 돌리기 가능합니다. 어 이러면 오히려 비타 말고는 먹은 게 없는데요? 올라오기 전에 이거 자, 밀어내요. 이거 킬 못 내면 안 됩니다. 탈론 썸띵은 잡혔습니다. 네 이거는 돌리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포세이큰이 매치로 가지 못하게 무조건 막아놔야 되겠습니다. 아 네 포세이큰이 잘 쏘긴 진짜 잘. 어 잠깐만요. 어, 집보이 품으로 집보이 치면 집보이가 만약에 치면 네 와요 집보이. 야, 이거 A 못 들어갔으면 와 안테나를 세게 먹은 적이 없어요. 뛰나요? 아 이거 뚫린 건 너무 아쉬운데요? 자 집보이가 혼자 해줘야 되는데 집보이 되나요? 안 돼요. 자 이러면 집보이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오히려 폭지가 공격적인 선택을 했던 게 나쁘진 않았는데 네
아, 찡이 세 명을 데려갑니다. 방심 안 하네요, 페이퍼렉스. 타임아웃 이후에 깔끔하게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매치 포인트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A 메인 쪽으로. 아, 이 와중에 속도를 줄일 야. 생각은 없어요. 마인드 프릭은 잘렸습니다. 자, 삐쩍 교전. 마인드 프릭이 퇴근했죠? 연막 자세 같나요? 그냥 긁는 거에 당연히. 어, 잠깐만! 다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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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이가 더블 킬입니다! 다바이! 터집니다. 플레이! 아, 탈론 무너집니다. 자, 스파이크 들고 와야죠. 어디 가요, 스파이크에? 2대 4의 상황. 아, 아, 끝났죠, 이러면! 경기 끝났습니다! 피아리스가 결국에 4승 2패!